어떤 얘기 좀 하시려고? 아, 함양에 투숙실이 없으니까 좀 엄청 불편하거든요, 저희들이. 예.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리려고 해. 제가 뭐 요 전부 다 심장질환자로 투숙하고 다니시는 분들. 저도 사실은 뭐 갑자기 심부전이 와가지고 지금도 꿈꾸는 게 힘든데 복지에도 내가 에너지가 있어야 남도 베풀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, 맞아. 그래서 용기를 내서 들어왔습니다. 네. 잘 들어주세요. 이게 했을 경우에 우리 저 일전에 그런 군비 부담이 여기 우리 국비 과정 쓰는 게 없나 이거는? 네, 이거는 국비 상황이 아니고 건강보험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건강보험에다 우리 돈을 주거든요. 그러면은 거기서 지급을 해드리는데 자체 뭐 이렇게 하고자 하는 병원이 있으면 100% 군비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군비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? 이거 파악 안 해봤어요? 네네, 그거는 제가 파악해보겠습니다. 네네. 그럼 다른 분 또 지급을 해보겠습니다. 다 계시고 잘 드리겠습니다. 네. 그 네이저 예, 어려운 사람들 봐. 그래. 계란 갈게요. 네, 어떠세요? 지금 분수님 만나고 민원도 제기하고 그러셨는데 어떠십니까? 그 이렇게 너무 뭐 함양에 병원이 없어서 이렇게 아플 때는 안 아플 때는 몰랐는데 아프고 보니까 너무 절실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너무 깝깝했는데 이제 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도움을 청할까 했는데 군청 공무원들이 요새 군수님이 민원을 갖다 잘 해결해 주신다고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라고 해서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. 그리고 오니까 깝깝하지도 않고 좋아요.